안녕하세요. 유튜브 노가다 채널을 운영하는 부동산 스토리텔러 노비입니다. 2023년 미분양 아파트의 세대수가 전국에 7만 가구가 넘어섰습니다. 그러자 극단적인 선택을 하죠. 바로 분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분양을 하면 미분양이 되니 모든 건설사들이 분양을 멈춰버리죠. 잘 따라오세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주 방문해주세요. 건설사들이 살기 위해서 서로서로의 합작으로 멈췄던 분양. 하지만 건설사도 살기 위해서 이제는 더 이상 멈출 수 없는 상황이죠. 추석 이후 전국에서 무려 3만 2천 가구가 분양될 예정입니다. 2023년 10월 전국에서는 53곳 4만 2,400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죠. 이 중 일반 분양 물량은 무려 3만 1,957가구입니다. 정부가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2023년 10월 다음 달에는 약 3만 가구가 청약 접수를 받을 예정이죠. 그동안 미분양이 쌓이고 쌓여서 전국에 10만 미분양이 될 뻔했죠. 무려 7만 건이 넘는 미분양 세대가 쌓이자 결국 건설사들이 팔리지 않는 물량을 해소하지 못하면 더 이상 짓는 것이 의미 없다고 판단해서 쌓이는 미분양 물량을 줄이기 위해 분양을 멈췄습니다. 그렇게 반년이 넘었죠. 결국 7만 건이 넘었던 미분양 물량은 6만 건대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줄어든 미분양 물량을 5만 건, 4만 건 이하로 줄일 때까지 건설사들이 분양을 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역시나 건설사도 살기 위해서 다시 분양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치 앞으로 1년, 2년 동안은 미분양 물량 해소 때문에 분양하지 않을 거니 아파트가 모자랄 거라고 각종 언론과 뉴스에서 외치더니 아직도 6만 개가 넘는 미분양 물량이 해소가 되지 않는데 벌써부터 3만 개가 넘는 분양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질 예정입니다. 여지 없죠. 결코 대한민국에서 아파트가 모자라지 않을 것 같네요. 2023년 10월 전국에서는 53곳에 4만 2,400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사전 청약, 공공분양, 임대 포함, 오피스텔 제외, 1순위 청약 기준이죠. 이 중 일반 분양 물량은 3만 1,957가구, 수도권 일반 분양 물량은 2만 1,228가구이며 지방은 1만 729가구입니다.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이것들 중 절반이 미분양된다면 올해 열심히 줄였던 미분양 숫자가 다시 훅 하고 차오르니까요. 이는 9월 실제 공급된 물량인 8,629가구 대비 3배 이상이 늘어난 수치죠. 다만 10월 물량은 예정된 것으로 건설사들이 사업 추진 시기를 조정하면 수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나마 건설사도 고민하고 생각을 했죠. 미분양이 적을 것 같은 곳 위주로 분양을 시작합니다. 시 도별로는 그동안 청약 성적이 좋았던 수도권 물량이 많습니다. 미분양을 최소화시키려는 노력이죠. 경기가 1만 3,964가구로 가장 많고 이어 인천 4,283가구, 서울 2,981가구 등의 순으로 물량이 집계됐죠. 정부가 수급 불균형 우려로 공급 대책을 발표했지만 당장 민간 공급이 빠르게 늘어나길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존 분양건들도 못 팔고 있는데 추가 분양하면 그래서 안 팔린다면 그게 다 비용이거든요. 금리, 원자재값, 인건비 등 각종 통계 지표 전망도 어두운 만큼 앞으로 미분양은 더 늘어날 것 같은데 버티지 못하는 건설사들은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든 분양을 통해서 돌파구를 찾으려는 것이죠. 한 군데라도 더 팔아서 자금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문제는 분양가입니다. 사람들이 보았을 때 과연 저 분양가가 합리적인가? 라는 것이 가장 핵심인데 요즘 분양가를 보면 차라리 신축 이미 지어진 아파트를 구매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죠. 특히 지금 강원도 상황을 보면 웃기기까지도 합니다. 미분양이 쌓였는데 다시 1,000가구 넘게 분양 중인 강릉 아파트들의 규모와 분양 가격을 보면 말이죠. 강원도 지역의 미분양 물량이 여전히 쌓여있는 가운데 2023년 10월 다음 달까지 강릉에서 1,000가구가 넘는 규모로 분양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강원도 아파트의 매매 가격은 오르고 있지만 미분양 물량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지역인 강릉을 중심으로 대규모 공급이 진행되면 부동산 시장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겠죠. 안 그래도 강릉 지역에 악성 미분양 물량이 남아있는데 이 상황에서 1,000가구 이상이 신규 공급되면 강릉은
미분양의 무덤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가격이라도 쌀까요? 대부분의 단지가 분양을 눈앞에 두고 있고 일부 단지는 분양을 진행하고 있지만 문의를 해오는 수요자들은 적습니다. 2023년 7월 기준 강원도의 전체 미분양 물량은 1938가구, 지난 2022년 7월 1239가구와 비교해 1년 만에 56% 이상 증가한 수준이죠. 여기에 추가로 1000가구가 더 분양입니다. 강릉 지역의 미분양 물량으로 범위를 좁힌다면 2023년 지난해 7월 130가구에서 296가구로 무려 128%가량 늘어났습니다. 현재 강릉의 미분양 물량은 강원도 전체 미분양 물량의 15%가량을 차지하며 도내 3위에 올라 있죠. 문제는 분양 가격입니다. 2026년 11월에 입주 예정인 강릉 자이르네디오션은 국평 기준으로 전용 84제곱미터 34평형이 4억 5,750만원입니다. 그것도 발코니 확장 제외이고 옵션값 제외이죠. 지난 2020년 사용 승인을 득한 인근 단지 강릉 송정 신원 아침 도시가 지난 2023년 7월 3억 9천만원대에 거래된 것을 고려했을 때 무려 6천만원가량 높은 수준입니다. 옵션의 확장 비용까지 더하면 거의 1억 이상 높은 가격이죠. 794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강릉 오션시티 아이파크도 곧 분양을 시작하는데 이 단지의 예상 분양가는 평당 1,600만원 후반에서 1,800만원 초반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만만치 않죠.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 뺨치는 가격입니다. 분양가를 한번 보세요. 과연 분양이 되겠는지. 결국 분양가에 버블이 잔뜩 끼고 인구수 대비 수요는 없는데 공급만 주구장창 진행되고 있으니 미분양이 속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 아파트들이 팔린다면 갈아타기나 투자 수요일 수 있겠죠? 강원도, 강릉에 살고 있는 실수요자들이 과연 이 가격에 이 동네에 아파트를 구매한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강릉 지역 내 갈아타기 수요나 일부 외지인들의 세컨하우스 혹은 투자 목적의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지만 현재 공급이 지나치게 많죠. 강원도의 실수요자들은 이미 거의 대부분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렇게 높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수요자들이 많지 않죠. 대형 1군 건설사가 시공하는 아파트라 감안은 해야 하지만 분양가가 인근 단지에 비해 높아 실수요자들의 구매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릉이고 바닷가 근처라 자연 친화적인 곳이기는 하지만 교통은 매우 불편합니다. 지하철? 당연히 없죠. 버스? 1시간에 한 대씩 옵니다. 주변 인프라?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학교와의 거리도 멀다. 기본 초등학교는 10분 이상 걸어야 하고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차로도 10분 이상 이동해야 합니다. 결국 완판은 힘들어 보입니다. 아마 건설사도 그렇게 생각하겠죠. 하지만 어떻게라도 더 팔려고 한 채라도 팔아서 현금을 쥐기 위해서 그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분양을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경기는 여전히 바닥이죠. 아직도 미분양 문제가 심각한데 여기에 미분양 한 스푼을 더했으니 더욱 좋지 않은 상황을 만들어내네요. 아파트 분양을 하지 않아서 전국적으로 아파트가 모자랄 거라고 열심히 이야기했던 언론사들. 제가 봤을 때에는 앞으로 아파트는 계속해서 넘치지 결코 모자랄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노비와 함께하는 부동산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주 방문해주세요.